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네, 투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욱 강태풍 모셨습니다. 자, 이재명의 개딸들이 준동하는 걸 넘어서 이 민주당과 총체적으로 난리를 부리네. 지난 토요일도 뭐 엄청나게 또 글쎄 모였다는데. 말입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구속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개딸들이 준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뭐 촛불 세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촛불 전환 행동인지 뭔지. 여기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을 뭐 타도하겠다, 퇴진시키겠다, 김건희 여사를 뭐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어떤 집회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집중 뭐 촛불대회 이렇게 집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얼굴 사진 말이죠. 이걸 갖다가 모형으로 만듭니다.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다 활을 씁니다. 이제 사진에도 활을 쓰기도 하고 또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갖다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마치 이제 그 주술 저주하듯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또 1톤 트럭에다가 그 트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만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천공을 크게 만듭니다. 천공이 마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한동훈을 만들고, 또 한쪽에는 또 저도 만들어 갖고 강신욱도 다니는, 예, 그런 지금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왜 했는지도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한동훈이는 법무장관이라 됐지만. 아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건희 사랑에 또저 회장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있잖아. 대통령 지킴이니까 저쪽에서 지킴이니까. 볼 때는 또 김건희 여사 지킴이니까 못마땅한가 봐요. 호위무사로 여기는 예, 거지,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촛불 이 세력이라고 하는, 원래 뭐 여기 어떤 뭐 신부가 여기 뭐 하느니 뭐 어떤 뭐 목사 출신인가요? 뭐 김민웅인가? 아, 예, 김민웅이. 김민웅 뭐 거기가 이제 주동이 돼서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돈이 어디서 나눠서 하는 거냐, 이 자금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노총이 5년간, 그리고 한국노총이 이 양대 노총이 5년간 1,521억의 지원을 받았답니다. 정부 정부 지원이에요. 지원을. 정부 지원만 그렇고 예. 그 조합비로 그 예. 이제 뭐야 노동자들한테 5만 원씩 자동적으로 그렇죠. 5만 정부에서 원씩 줬죠. 뛰어나가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돈이야, 그게 그게. 몇천억 되죠. 몇천억 돼요. 근데 그 돈이 지금 투명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번에, 자, 이걸 갖다가 잘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노조를 개혁한다 그랬죠. 그렇지. 이 노조를 개혁한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들의 준동이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를 갖다가 이제, 구속이 가시화되자 저들의 준동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 특히 민주노총 말이죠. 여기가 직접 지금 어떤 시위를 하지 않고 대신 바로 이 개딸들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촛불이라고 하는 걸 빙자해가지고 다시 준동을 시작했다는 아니,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어요. 촛불 세력하고 민노총 전부 합쳐서 그게 저총 박사님, 지원됐거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불길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민노총 이름으로 어떤 그 데모를 하고 민노총 이름으로 집회를 한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에 불법 집회고 정치 집회고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것들이 지금 게릴라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노총에서 정치 집회를 하고 불법 집회를 하면 이것이 안될것 같으니까 촛불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로 위장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뭐 개딸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좌파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로는 여기에 노조가 지금 개입하기 시작했고, 점점 마치 이제 유모차 끌고 나오고, 거기 또 구십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는 윤석열이 싫어라고 또 화면에 크게 띄우고,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그 그때 준동할 때와 같이 그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섬뜩합니다. 얼마나 섬뜩하냐면은 이제 윤석열 퇴진이 아니에요. 윤석열을 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지금 뭐 수사를 받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구속시키겠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좋게 말하니까 뭐 타도 구속이지 실제로는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리를 틀겠다는 얘기고 이것보다 더 심한 지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분노가 이,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애들이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이 좌파들이 또 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걸 막 지금 퍼나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좌파 방송과 좌파의 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는 사실 좌파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를 막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갖다가 유심히 좀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 보수 우파, 저희 우파라고 하는 이 건전한 세력들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점잖아가지고. 점잖은데도 국힘당에서는 두려워가지고 서류심사에서 강신을. 글쎄 말입니다. 신의식 등 잘라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지킬지 정말 섬뜩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국힘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투사들을. 네, 투사들 말이죠. 저들의 저 준동을 막아준 이런 어떤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아니 또 무시 정도가 아니라 서류 심사에서 잘라버렸잖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태풍인 왜 태풍이라고 이름을 지은지 아십니까? 제가 강태풍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태풍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뭐 때문에 얻은 거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할 때 제가 저 촛불 세력들을 촛불 난동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처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걸 태풍으로 예. 다 꺼버린다고 난동 세력. 예, 근데 꺼버린다고. 촛불이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끄는 건 물과 바람이 있으면 되죠. 근데 태풍은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잖아. 태풍이 바람도 있지만 물도 있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촛불, 태풍인 거예요. 그래서 촛불 끈다. 예, 촛불 끄는 강태풍. 그래서 제가 강태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저들의 저 엄청난 저 준동을 갖다가 꺼야 되는데 저 촛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촛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아, 저는 그래서 다시 촛불 끌어 나섭니다. 저를 갖다가 저 국민의힘에서 정말 개무시하고 저를 개창피를 주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들의 주운동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이번에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실제 뭐 그렇게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보다 이재명이가 구속, 이 영장이 이 구속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가시화되자 지금 몇 배 지금 늘었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구호가 섬뜩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키지 않으면 광화문을 지키고 또 뭐 삼각지를 지키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 우파 이 우리 정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것이 또 계속 저들의 어떤 그, 준동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 우리 이봉기 TV를 보는 사람들은 아 저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런 걸 안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천공은 요승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요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물과 요승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유언비어를 터뜨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이가 엄청 나쁘다. 그래가지고서 뭐 이혼하기 직전이다. 한 집 살림을 안 한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맨날 싸운다더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롯데 호텔에서 했다. 네, 그다음에 비아그라가 어떠니 그때도 또 무슨 롯데 호텔에서 구슬했다. 구슬했다 네. 뭐 이렇게. 자, 근데 박사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또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우리 이번기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나만 알고서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 그런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전부 다 국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마치 용산에 이전할 때 다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한 사람 말 듣고서 뭐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승 신돈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승과 요물 요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이간질 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라스푸틴 뭐 이런. 예, 식으로. 라스푸틴 이래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간질 시키려는 책략을 지금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하고 비슷하냐면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토양 이론이 지금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에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고 광화문에서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고 삼각지에서 확실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아, 지금 좀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 아, 윤석열 정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산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 정당석과처럼 사실은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이를 12월 안에 집어쳐야 된다. 늦어도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서정욱 변호사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죄는 뭐 빼박이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이재명을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 문재인 적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척결해야 되고 박영수, 권순일 이런 애들을 쳐놔야 된다. 박영수 잡아야 돼. 이거를 안 하니까 권순일. 자꾸 민심이 이반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준동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은 뭐냐? 약간의 느슨함이에요. 느슨함. 느슨함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왜냐하면 박영수라든지 권순일 이런 애들을 안 집어넣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그리고 문재인 적폐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야? 또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광석가처럼 아, 그냥 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울 곳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저들의 준동이 아, 그렇게 지금 아주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혹세무민을 퍼쳐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그들이 재미를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민노총이라든지 다른 이 음험한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건데 이걸 촛불로 포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거기다가 네. 그때도 이제 북한에서 네. 개입한 흔적들이 나왔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촛불 난동 불릴 때 네. 단파 방송이 그렇죠. 집중적으로 예. 있었대.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들이 투입되고. 이게 집중적으로 댓글, 그러면 댓글도 그 그런 게 공감수소자. 지금 이게 북한에서도 계속 오늘 뭐 막 쏴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뭔가 작업이 지금 왜냐면 북한에서 이재명 부하게 그렇죠. 이제 왜냐면 대북 이거 돈 먹은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아니, 100%. 그리고 예.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을 만들기 만들라는 거예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성남 공항에서 돈을 갖다 달러를 실어 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성남 공항에서 그러니까 야, 북한도 지금 정말. 같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는데 이재명의 그 게릴라 작전의 개딸 민노총 등 예. 야, 이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글쎄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대가리 이재명 잡아 쳐놔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빨리. 원래가 우리가 괴물을 잡을 때 그 뭐 다리 여러 개 있지만 그 다리 하나 잘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쳐야 돼. 빨리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읍참마속에 이거 읍참마속에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권순일, 박영수, 이 박영수 반드시 쳐놓고 그래서 지금 민심이 약간 이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약간의 지금 주춤주춤하는 게 있어요, 사실. 네. 그거를 지금 제들이 하고 되는 겁니다. 이제 55클럽에 네, 박상도로 나왔는데 박영수 나오고. 왜 수사 안 하고 그렇죠. 권순일 왜 수사 안 해? 그러면 박영수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 당시에 박영수가 특검이었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관계 때문에 인간의 정으로 무슨 의리로 수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사요. 근데 그거를 쟤들이 계속 파고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잡아야 돼요. 예,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곽상도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되고요. 다시 예. 해가지고요. 다시 저 항소했으니까 예. 2심에서는 꼼짝없이. 꼼짝 못하게. 예. 그러자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쟤들이 퍼뜨리고 있는 그 어떤 유언비어가 뭐냐면 계속해서 부산저축은행이 어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박영수 잡아야 돼요. 네, 박영수 안 잡으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쟤들이 하는 얘기들이 모두 기정사실화 되면서 그야말로 윤석열이 공정상식 이런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네. 전혀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저들의 이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신반의하는 좀 이런 세력들이 약간 저쪽으로 그렇게 그럼,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네. 그래서 지금 수세에 몰리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는 수세에 안 몰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칼자로 잡고 있으니까 박영수 권순일부터 잡고 그다음에 이재명 빨리 빨리 집어넣고 그래야 이게 저 수습이 되지 그렇지 하면 안 됩니다.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